오늘 두 번째 차량은, 아니네, 세 번째 차량이네요. 두 번째 차량은 CLA였죠. 세 번째 차량은 아우디 A7. 똑같이 5청보 제품 구입해 오셨네요. 이 차량도 3G MMI 차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작업이고요. 이따가 이제 다른,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그건 작업은 아니니까. 작업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꼼꼼하게 작업할 거고요. 이게 우드로 되어 있는 차들은 좀 조심해야겠어요. 그래서 마스킹을 좀 더, 그전에는 하나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중으로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뜯고, 5층번호 여기서 인아웃 잡죠. 그 다음에 오디오 하나 인아웃 잡는데요. 오디오 바로 밑에 공조에서 잡습니다. 공조에서 하나, 이 패널에서 하나. 그 다음에 RS 내비가 오디오에서 잡죠. 근데 RS 내비도 3G MMI는 오디오 하나 공조에서 잡습니다. MIB만 오디오에서 잡고요. 지금부터 작업을 꼼꼼하게 진행해 볼게요. 아우디 A7 저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공조에서 하나 잡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패널 뜯었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 우드가 뜯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커피나 뭐 묻으면 이게 끈적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우드층이 약간 매끄럽지 못하면 이 부분이 패킹이 있어서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뺄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신경은 여기가 원래 재떨이 있고 시가라이터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수납함이네요. 잠깐만, 이게 이런 옵션도 있나 봐요. 저는 많이는 못본것 같은데 이거 근래 처음 봤습니다. 어찌됐든 당황하지 않고 나머지 작업 진행해 볼게요. 네, A7 작업하고 있는데 여기 데크 빼니까 여기 위에 뭐가 있는데요. 아하, CD가 있네요. CD가 어떻게 여기 들어갔지? 여기 넣으려고 하다가 위로 넣으셨나요? 그죠? 이게 위로는 여기 들어가는 건데. 어찌됐든 CD는 뺄게요. 반짝반짝 CD. A7, 지금 모니터 조립해서 키니까 다행히 잘 들어오고요. 램프도 불 들어오죠. 저번에 한번 연기가 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껴져 있는데. 지금은 화면이 안 들어오니까 화면 안 들어올 때는 당황하지 않고 초기 설정 들어와서 비밀번호 누르고 아우디 컨피그 들어와서 이 차도 어찌됐든 10년, 12년씩 선택하면 가볼까요? 네, 정상 작동하네요. 그죠? 이제 나머지 세팅해서 소리 나는지 여러 가지 테스트 다 해보겠습니다. 아우디 A7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 후 이제 마지막 촬영 영상입니다. 네, 아까 전에 이차 여기 CD 나온 거 봤죠? CD 다 뺐고요. 마지막에 AMI 포트가 인식이 안 돼서 케이블은 지금 교체가 된 상태예요. 그다음에 이 공장은 비밀번호 워낙 많이 알려드리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초기 설정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리셋이 되는 건 아니고 세팅하러 들어가는 방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지금 저희가 화면 맞출 때 아우디 컴팩에 들어가서 화면 맞춰줬죠. 그 다음에 계정 지우거나 시간 세팅하러 들어갈 때는 안드로이드 세팅 들어가시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만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시스템 다시 시작. 공장 설정 복원이 이게 처음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 공장 복원하는 모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어플들을 다운받아 사용 가능한 안드로이드 모니터. GPS 어플용에서 이게 원래 4개만 있어도 양품인데 굉장히 수신이 좋죠. 허용 오차도 0이네요. 작업이 다 됐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에 이제 외벽 비계가 걷어져요. 어떤 모습으로 변신될지 저도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은평 가플레이스 캡틴 홍